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올해로 세도를 맞는 조달의 날은 조달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2년 9월 30일 저희는 이제 개발도상국 물 문제 해결을 하는 ODA 정통 스타트업입니다. TAB이고 최초로 이런 마개형 자외선 식수 살균기를 발명해서 그런 인류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품을 잘 알려서 수출해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회 조달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탐지 모듈이 화장실 변기칸 위에 한 개씩 설치가 되어서 24시간 365일 불법 촬영 기기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혁신 제품이어서 굉장히 저희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공공 이런 사업에 이게 보안 관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품들을 계속 발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TV 유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TV 유대역 장비가 되겠고요. 가장 큰 장점은 비가시거리에서 통신이 된다는 장점이고 10km 이상 멀리 전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불 같은 데서 기지국이 붕괴됐을 때 긴급하게 통신망을 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기관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 기업들의 얘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조달의 날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공공조달 규모가 200조 규모의 시장으로 컸고 그리고 조달 참가 기업들도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기업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모인 가운데서 기념식을 행사하니까 앞으로의 미래 더욱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뒤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조달청 가족분들의 고생도 한눈에 보여서 다시 한번 격려와 노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3회 조달의 날 행사를 축하를 드립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혁신 성장과 새로운 공급망 형성을 위해서 조달청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주는 사다리인 것 같습니다. 혁신 제품을 선정해서 국내에서 신청을 하고 해외 나가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